네, 이야기는 막장급 치안을 자랑하는 부패한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7명의 범사냥꾼들이 차코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. 판은 평범한 양궁선수였지만 한순간에 범에게 가족을 잃게 되면서 범 사냥에 뛰어든 인물입니다. 장난꾸러기 같지만 범을 사냥할 때는 엄청 멋있게 활을 잘 쏘는 친구고요. 역시 우리나라 하면 또 활이잖아요. 활 쓰는 환,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주세요.